강호동 중3 졸업사진 보면 깜짝 놀랄 것처럼 민종이도 약간 나이에 대한 오해를 좀 받지 않았을까, 오해를? 그치,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초백을 띄웠기 때문에 그치, 그치. 내가 막내 동생이랑 띠동갑 차이가 이렇게 나서 이제 막내 동생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아빠가 전랭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 아빠가 그게 몇 살 때였어? 중학교 1학년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야, 중학교 초백을 찍었으니까 일단 중학교 1학년 어이가 하지 그치? 나도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항상 오빠랑 잘 다녔었는데 오빠랑 다닐 때마다 항상 누나가 참 착하네 이러면서 그 말을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오빠는 안 커? 아, 오빠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컸어. 아~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더 나보다 커. 아, 이제 커. 다행이다. 혜정이는 없었을 것 같아. 너무 혜정이를 비슷한 뭐 오해받은 적 없어? 응. 그래. 그래.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올림픽 또 메달리스트가 되고 막 박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 고비들이 반드시 오거든. 슬럼프라든지 이런 것도 고비들이 많았지. 나는 있었어. 있었어. 나는 있었는데 선발전 때 내가 항상 이기던 선수였는데 선발전 때 지게 된 거야. 오. 근데 선수촌에서 몽골 전지훈련을 가게 돼서 몽골 선수 헤비급 그 선수들도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었는데 잡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오. 오. 나 너무 잘한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슬럼프가 끝났어. 몽골 선수들한테 되게 감사하겠다. 나도 사실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아빠가 원래는 눈물도 없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 눈물을 보이시면서 좀만 버텨달라, 좀만 계속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게 이제 많이 흔들려서 계속 버텨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거. 왜? 아버지는 왜 우셨대? 민종이가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우신 거 아니야? 아마 고기를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먹긴 해서 우셨나 싶기도 하네. 아버지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 고기를 민종이가 다 먹었어. 살치살을 다 먹었어. 예약되는 건데 저 고기 다 먹었어. 저거 손님 건데. 혜정이나 슬럼프 언제 왔어? 나는 좀 피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역도는 그 하루에 내가 들 수 있는 중량이 있잖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 제일 많이 무게를 들었던 게 총 합해서 3만 킬로. 오, 뭘? 야, 3대 5만 이런 거 들으면 웃기겠다. 그냥 3대 5만 이런 얘기 하잖아. 와, 하루에 3만 킬로. 3대 몇? 3대 590. 이야. 뭐 600kg 가까우면 대단한 거지 뭐. 나는 사실 뭐 이렇다 할 큰 슬럼프가 온 적은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가고 있다가 그냥 아 그만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만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그냥 갑자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코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 잘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왜 그만두냐 해서 아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다시 시작해. 진짜 애기요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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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럼프가 아니었나? 아니, 오늘 그만해야지. 코치님 그런가? 애기잖아 애기. 바로 자 친구들의 너무나 궁금해하는 별명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먼저 하윤이의 별명은 너무 귀여워요. 하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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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귀여워. 하바오는 그 푸바오 그런 느낌인 건가? 푸바오가 되게 인기가 많았을 텐데 그치? 그때 내가 흰도복을 입고 있었어. 근데 앉아서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동료들이 전부 다 푸바오 같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바오가 됐어. 하윤이 하. 민종이, 하윤이, 혜정이가 약간 바오 패밀리 같은 느낌이고 우리 태준이가 사육사님 같은 진짜 중국 가치가 아니 근데 그 푸바오도 보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잖아. 근데 하윤이도 행복을 주지 막 또 이렇게 우울할 때도 많잖아. 우울했다기보다는 살짝 속상했다가 맞는 것 같은데 국제시합을 나갔을 때였는데 내가 유도를 하면서 쫄려서 기절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국제시합을 나가서 쫄려서 기절하게 된 거야. 탭을 안 쳐도 기절하면 지는 거야. 와 근데 탭 안 치고 버텼어 너가? 버티겠다 하고 버텼는데 간 거지. 야, 기절한 탁하다. 거지. 근데 심판도 몰랐던 거야, 기절한 거를. 그래서 이제 다친 줄 알고 의무를 부르고 들것을 같이 들고 왔는데 그때 들것에 내 다리를 올리면서 내가 눈을 딱 뜬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들것 드는 사람이 6명이었는 거야. 원래는 2명이 와. 2명, 3명이 많았다. 뭔지 알아. 하윤이 팬인가 보지.
앉았지. 앉지 않아. 그랬나? 안전하게 한번 설명해줘. 그때 아 여기 실려 나가면 안 되겠다. 어. 자, 내가 걸어가겠다.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하고 딱 일어났는데 휘청거린 거야. 그래서 이제 부축해주는데도 사람이 한 3명이 오신 거야. 아, 괜찮다고, 진짜 괜찮다고 그래서 한 명만 붙잡고 걸어 나갔을 때 그때 딱 든 느낀점이 원래 다 다치면 안 되지만 시합 때는 더 다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좀 속상했어. 여섯 명까지 왔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선수들마다 자기만의 그 어떤 만병통치약이 있거든. 자기한테 잘 맞는. 아파스가 만병통치약인 분들 계시고. 아 이거 있지, 이거 알지. 유명하잖아 이거. 왜 울어? 왜 울어? 울어. 성적이 안 좋나 봐. 성적이 안 좋아서.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갑자기 선배님 너무. 또 화났어. 또 화났어. 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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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떡꼬치 사줄게. 감정이 두 개밖에 없네. 아, 떡꼬치를 엄청 좋아하나 봐. 떡꼬치 좋아하기도 좋아하는데 다 배고파서 온 줄 아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왜 울었어? 그러니까 다 배고파서 울었냐고. 그래서 그날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는데 점심에 떡꼬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먹고 기분이 좋아지긴 했어. 근데 그 장면을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찍고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많이 떠가지고 다들 떡꼬치 이러시더라고. 엄청 행복해 보네요. 진짜 음식이 앞이니까 됐구나. 먹짓바를 제드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먹짓바를. 아, 거기 풀었어야지. 아, 무조건인데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얘들하고 먹짓바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조금만 더 버틸 걸. 아쉽다. 아쉽네. 다음 이제 민종이. 민종이 별명은 육수저라고 해놨어. 육수저. 아, 금수저가 아니고 육수저. 육수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마장동을 해가지고 그냥 전육점도 아니고 마장동에 사신다고. 마장동에서 전육 1번지지. 플래카드 한번 다 붙었겠네. 한국 들어오기 전부터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15개에서 20개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장동 그 동네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정육점을 계속 운영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제 민종이한테 허락된 양은 어느 정도야? 아, 딱히 없긴 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등급을 알지. 좀 떨어지더라고. 왜 점점 야 주말이나 피크 타임에 손님들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애들 때 맛있는 거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그렇지 맞아. 대단하다. 약 먹으면 말지. 민종이 그러면 식당 기준 고기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어? 이 우린 인분을 따로 안 재고 먹고. 그래. 가족들이랑 이제 저녁에 등갈비를 이렇게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한숨 주무시고 나왔는데도 우리가 먹고. 그래서 너네 지금 두 시간 동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하윤이도 그러면 거기 좀 같이 가서 먹은 적 있어? 민종이 집을 한번 놀러 갔을 때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인지 고깃집을 하시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반찬이 전부 다 고기였어. 고기를 먹고 만약에 고기 구운 걸 먹으면 그 다음에 등갈비가 나오고 또 그 다음 고기가 나오고 약간 계속 고기만 나왔어. 와 너무 좋았어. 하윤이 사람 빼고 계속 다 먹었어? 계속 먹더라. 계속 먹어야지. 그치 왜냐면 또 부모님께서 주신 거니까. 예의. 내가 못 봤던 게 아니라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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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를 잘 지켜. 민종이는 진짜 기가 막히게 정육점에서 태어났네. 잘 태어난 것 같아. 잘 태어났네 거기서. 태준이는 혼자 고기 몇 인분까지 먹어봤어? 나도 안 세고 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참는 거지. 비웃는데? 아니, 우리도 체중을 빼니까. 야, 옆에서 설마 한 조각을 막 열심히 잘라가지고. 구독파이 표준이 더 말랐어. 다음번에 민종이랑 한번 하윤이랑 같이 한번 먹어봐. 그러다가 죽어. 진짜? 해봐.